이제 강제 웰빙 식단이죠. 요즘에 그 물고기한테 물고기 정성을 많이 들였더니 이제 식사가 부실하기 시작했어. 아무튼 김치랑 뭐 별거 없죠. 고추장이랑. 저도 이제 구독자 많아져서 MVP 되면 이제 후원도 오고 그럴 텐데, 아직은 뭐 그죠? 체험단도 뭐 이렇게 광고 넣어달라는 분도 없고 후원도 없고 그죠? 아이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죠? 말 그대로. 키위도 있는데. 아이고. 김치랑 오이랑 밥이랑 고추장. 끄면 되죠. 그냥 원래 저는 먹는데 뭘 할까 봐. 키위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런 키위를 갖고 오시거나 음식을 갖고 오시면 좀 상한 걸 갖고 오셔서 그죠? 잠시 씻었죠? 키위 씻기. 이 키위 먹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위에를 따서 그냥 파먹으면 돼요. 그냥 자를 뻔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위에는 이제 길을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준 다음에 또또두 번째 길 이럴 때 이제 테두리를 깔 이제
넘어서지 않게. 이 껍질을 안, 손상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죠. 테두리를 따면서 쫓아가면서 파먹으면 돼요. 이제 과일에 이제 과일을 잘 먹기 때문에 제가 콕 빠지죠? 잘 익었네요. 그러면 보시면서도 이제 거짓말처럼 벌써 다 파먹었죠? 일명 순식간에 먹었다 이거죠? 이렇게 벌써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뚜껑 있던 거.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기 좋게 막 까는데 이게 가장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먹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이쪽 위에로 해서 딱 까고 상한 거는 색깔이 진해요. 진해서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먹을 때 시큼하면 그러니까 원래 시큼한 맛이 있잖아요. 그냥 약간 술 같은 맛이 나면 그건 드시면 안 돼요. 상한 거기 때문에. 자, 꼭그 테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충 넣고선 돌리다 보면 돼요. 이렇게 알처럼 됐죠? 힘을 많이 주지 말고 테두리가 이렇게 딱 돌아갈 정도로, 그렇죠? 소리 들리시죠? 파는 소리. 깨끗하죠? 이제 밥 먹어야죠. 그래서 후식으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밥 먹다가도 막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저 어머니께서 직접 담으신 김치죠? 요즘은 김치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김치를 이제 담그는 게더 싸죠. 이전에는 이제 대량 생산하니까 공장에서 담은 김치가 싸잖아요. 요즘은 반대가 됐어. 제 생각에 그랬거든요. 중국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량 생산하면 더 싸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근데 중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하고 중국산 김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음식점에서 유통되는 김치가 80%가 90%가 중국산이래요. 여러분 모르시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트에 사는 김치는 국산이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급 음식점 말고 김치 진짜 담그는 데 말고 뭐 기사 식당이라든지 요즘 무를 많이 먹네요. 뭐 띠엔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져서 그런지 이 무를 원래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요즘 무를 많이 먹네요. 옛날에는 이제 김치를 많이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띠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추김치는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딴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이제 김 중독되듯이 이제 이것도 먹으면 난리가 날 거야. 네, 이제 아직도 안 먹고 있죠. 김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독성이 있어서. 이 맛을 한번 알면 계속 먹게 되니까. 치즈? 그런 거 느낌? 새콤달콤한 맛이, 중독성 굉장히 강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먹기 시작하면 이제, 김치 가격도 올라가겠죠. 김 가격도 올라갔는데, 외국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서. 속이 불편할 때는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오이죠. 오이 같은 것도 이제 식물성이고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자극을 덜 주는 거죠. 이렇게 고추장 먹으면 자극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찍어서 먹던지, 그쵸? 그냥 먹으세요. 이거는 그냥 두개 정도 먹으면 장이 굉장히 좋죠. 외국 사람님 음식을 이런 거만 먹으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이 몸에서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도 먹어본 거지. 따라 먹었더니 이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나왔죠? 이거 약간 상한 것 같아요. 바꾸다 보니까 이제 따보고 상했으면 이제 버려야겠죠? 어느 정도. 보시면 벌써 이제 이쪽에 색깔이 너무 진하죠? 이제 맛을 보고 두려워요.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푹 물르잖아요. 냄새를 좀 보고 그다음에 맛을 보고, 그쵸?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맛은 괜찮네요. 딱 상하려고 하는 직전인가 봐요. 다행이다. 상하진 않네요. 이럴 때 키위는 너무 말랑말랑했잖아요. 그럼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해버려요. 그래서 가차 없이 먹어버려야 돼요. 가차. 맡기다가는, 그쵸? 썩어서 못 먹어요. 몸에도 안 좋고. 다 먹었네요. 세개다 먹었죠? 오늘은 진짜 간촐한 먹방이었죠? 키위가 없었으면 진짜 적었을 텐데 키위가 들어가니까 조금 그죠? 됐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죠? 채식 위주로의 식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아니면 세번 정도는 채식을 이제 드시는 게 좋아요. 결론은 그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장 자체가 그렇게 육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육식을 먹어야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식이니까 야채를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